안녕하십니까.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천유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장관상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수상하게 되어 아직도 사실 얼떨떨합니다. 그래도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차근차근히 꾸준히 연습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강의나 또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는 뭐 영어 원문 등을 활용하여 기능들을 익히고 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올해의 대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컨트롤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켓땡이나 이제 컨트롤을 쓰지 않는 포켓, 뭐 멀티엣지 스피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릴링은 어떻게든 연습만 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반을 준비할 때 저도 오류를 너무 많이 겪어서 릴링보다는 선반을 좀 쉽다고 방치하지 말고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저희가 실습 시간에서도 배우는 G코드라는 것은 그걸 제대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1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싱어트레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G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 항공산업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안지성입니다. 우선 제가 GMS 경진대회가 개최될 시점에 많은 다른 시험들이 겹쳐져 있어서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틈틈이 연습을 하여 시간 날 때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블로그 등 유튜브를 많이 찾아본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그 밀린 도면이나 선반 도면 해설 등을 보며 기능을 익히며 준비하였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선반 밀링을 프로그램을 할 때 카티아 등 인벤터 등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멘스 프로그램에서는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과 달리 캠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피봇이나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 3주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3주 전에 시작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멘스라는 회사가 공작기계나 다른 분야 공업 쪽에 대해서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회사에 한번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천포 고등학교에서 서른 예성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독일 해외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해외 취업에서 이 지멘스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도움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전에 3학년 선배님들도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저도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대회 도면 해석을 해주는 동영상을 보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 도면을 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라하면서 기능들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도면 해석 영상 같은 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선반 같은 경우 기능사 시험할 때 G코드를 사용하는 반면 이 심트레인에서는 G코드가 아니라 그냥 기능들이 뭔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G코드를 외울 필요가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폴리테크대학 기획시스템과 2학년 재학 중인 홍충기입니다. 일단은 밤낮을 연습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제 도면과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반복 숙달하는 것이 스피드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익힐 수 있었고 매우 쉽고 간단하며 모든 사람들이 처음 배워도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 스마트 기계 제조 설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경준입니다. 대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다 보니까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지연씨 영상을 보면서 프로그램 특수 방법을 익히고 도면 보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홍성락 차장님이 선밀 이제 도면에 그려주실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카티아처럼 가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청원대학교 로보틱스 실험실에서 석사 2년차를 하고 있는 경기성 학생입니다. 이번에 취임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공작 기계와 자동화 분야에 취업을 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이바지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2년도부터 홍보를 해서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공작 기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충분히 어떤 기능들인지 따라하고 그 다음에 도면들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까 미리 머릿속으로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후에 유튜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의 방식과 유튜브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기능들이 확실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저의 우선 의견이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년도 대비한 도면들을 해석해주는 영상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생소하면서 컨투어를 만들 때 오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